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달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꾸러미를 만들어 제가 치매 어르신께 전달했습니다. 효꾸러미는 치매 어르신의 낙상 예방과 위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꾸러미에는 감사 메시지 안내문과 함께 물티슈,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는 와상 환자들이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노린스 샴푸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효꾸러미가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효꾸러미가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